예, 크리스마스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주일이죠. 크리스마스를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데도 예,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기보다는 요즘 백신을 기다리고 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예, 매우 좀 특별한 예, 연말, 성탄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구원하실 영원한 백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허물 많은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왕의 왕 그리스도 예수를 경배하는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충심으로 믿음으로 기뻐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저랑도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장소가 매우 좀 특별하죠. 어떤 도시에 오셨죠? 베들레헴에 오셨죠.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지구의 모든 육지, 그러니까 대륙이죠. 이 대륙을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대략 한 200만 제곱킬로미터, 엄청난 큰 땅입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큰 땅에 하필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은 한 500 제곱킬로미터를 약간 넘는데 한 4천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지구의 육지 한 4천분의 1 정도 되는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왜 베들레헴이냐 이겁니다. 이게 많고 많은 이 육지 가운데 왜 베들레헴이냐 이제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들레헴. 이건 어느 나라 말일까요? 베들레헴.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히브리어, 이스라엘 지명 이름이니까 이스라엘 말이겠죠. 네, 무조건 벳 이게 나오면 히브리어에서 벳 이게 나오면 집이라고 한 뜻입니다. 집. 한번 히브리어 해볼까요? 벳. 배드 말고 배드. 그 다음에 레헴 이거는 떡뭐 아니면 뭐 같은 거죠. 빵 이거는 간식의 그 우리가 생각한 떡이 아니라 주식인 거죠. 떡 아니면 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이거는 떡집, 빵집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떡집이라고 한다면 방앗간 뭐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자기계시를 해주셨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만드신 다음에 그 사건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튼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 떡집이죠. 떡집에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는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어 주신 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허기진 우리 각자의 삶에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배불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한번 먹고 또 먹어야 되고 또 굶주려지고 또 허기져지는 그런 양식이 아니고 우리에게 무한한 생명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를 늘 새로운 약동하는 힘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는 예수님은 생명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요한 하늘, 모자랄 것 없는 하늘에서 이 땅에 가난한 땅, 그 베들레헴에 떡집을 세우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
그거를 우리는 성탄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허기진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이 예배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교회가 서 있는 곳은 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그 떡집에 오신 이후로 그 교회가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잖아요. 2000년 동안 숱하는 교회들이 세상 곳곳에 세워지게 되는데 교회가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떡집이 되어야 되는 거죠. 베들레헴이 되어야 되는 거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찾아오셔야 되니까 교회는 그런 곳인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그 생명의 빵을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의 허기졌던 영혼들이 새롭게 부유해지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고픈 자들에게 함께 나누고 또 선포하고 배불려지는 그런 나눔의 역사, 쉐어링의 역사가 우리 뉴욕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이 떡집이 우선 떡집이 베들레헴이라는 건 이제 아셨죠. 그리고 그 떡집의 본연의 의미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시고 함께 생명을 일으키는 나눔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떡집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이게 오늘 본문은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쭉 하고 찾아오셔가지고 그 새로운 어떤 생명의 떡집 방앗간이 세워진 거냐, 오늘 이 누가는 어떤 렌즈를 끼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조명해서 보여주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좀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마리아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 아람 자매님 뱃속에도 귀한 생명이 있죠. 잘 크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아직 뱃속에 계세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데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그래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 본래 거주했던 마리아가 거주했던 장소는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오는 길은 두 가지 종류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해변길이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돌아서 오는, 왜냐하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은 통과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돌아왔던 길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230km 정도 돼요. 10일 정도를 걸어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 건강한 사람이. 근데 만삭이란 말이에요. 지금 만삭인 여인이 나사렛에서 출발해가지고 베들레헴까지 걸어왔어요. 무언가 이게 와야 되는 이유가 있었겠죠. 오늘 그 와야 되는 이유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데 1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도 좀 약간 그 우리가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가이사라고 하는 거는 이 당시 로마 황제에 대한 칭호를 한글 번역으로, 영어로는 시저라고 하죠. 그래서 황제란 뜻입니다. 가이사. 그리고 아구스도는 이름인데 원래는 역사책에 기록된 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인데 이 사람 본래 평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너무 잘해서 군사령관이 되더니 또 원로 수장이 되고 그러더니 황제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좀 특별한 케이스죠. 근데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당시 로마식 평화, 로마 제국이 빵도 주고 뭣도 줄 테니까 뭐 자치권도 주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분봉왕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막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려졌냐면 로드, 주라고 불려진 역사 기록들이 다수로 발견이 되고요. 또 세이비어,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칭호로 불려질 정도로. 근데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단 하나 조건이면 로마에 굴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게 맞서거나 저항하면 바로 죽음입니다. 이거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식 평화라고 불려지죠. 이걸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바로 아구스토 황제입니다. 그래서 달력에 보면 8월 달에 영어로 8월 달을 뭐라고 하죠? 어거스트라고 하죠. 이 어거스트가 이 이름을 따와서 만든 거죠. 지극히 높으신 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대리 통치를 했던 분봉왕 헤롯이죠. 헤롯 왕. 그 헤롯 왕이 눈치가 엄청 빨랐나 봐요. 이게 이제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당시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아구스타로 바꾸고, 또 그 성지순례 때 가보신 분이 있겠지만 그 가이사라, 가이사가 뭐라고요? 황제란 뜻이라고 했죠. 그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 이름을 곳곳에다가 신도시를 만듭니다. 심지어는 이 헤롯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 입구에다가 이 아구스토 황제를 뜻하는 큰 독수리, 황금 독수리의 상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여튼 이렇게 헤롯 대왕을 비롯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아구스토로 거의 도배가 되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아구스토 황제가 오늘 명령 하나를 온 세계에 내립니다. 그 명령이 오늘 뭐냐면 천하로 다 호적하라. 호적하라. 먼저 여러분들 한국의 호적등 본 생각하기 쉬운데 영어 성경에는 센서스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인구조사하라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해라. 로마 제국에는 총 4차례의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건, 또 작은 것도 있었지만 크게 굵직하게 4차례의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인구조사를 했는데, 주전 예수님 오시기 한 28년 전에 주전 28년, 또 주전 8년, 또 주후 14년. 그런데 이 세 번째 주전 14년 예수님이 이제 크고 계실 때니까 그 중에 아구스토 황제가 실시했던 센서스는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입니다. 아구스토 황제가 왜 이 인구조사를 했느냐? 그러니까 인구조사 뭐 올해도 10년마다 미국에서 하는 그 아주 큰 그 정치적 행사로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인구조사를 바라보는 사람 또 거기에 담겨 있는 정의나 의도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인구조사는 왜 했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돈을 수입원이 있어야 되니까 이 황제의 로마 제국이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 두 번째는 징집이 가능한, 그러니까 군인으로 징집 가능한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성서에도 인구조사가 몇 번 나오는데 긍정적으로 보는 인구조사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인구조사도 있는데 오늘 이건 부정적으로 보는 인구조사죠. 그 제국의 통치를 원활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숫자 카운트해가지고 자기의 세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통치를 원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전 세계에 명령을 했습니다.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자기 고향에 가서 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구조사에 동참을 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센터는 어디냐?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이고 모든 주변인 거죠. 이 로마가 모든 것을 통솔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인구조사였던 거죠. 상당히 이 세상이 이 센터, 이 황제의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아주 암흑의 상황이었죠. 특히나 이스라엘 땅은 당시 로마 식민지였는데 이스라엘도 역시나 황제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장면을 오늘 보여줍니다. 여하튼 오늘 1절, 2절, 3절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정치적 사건 자체를 왜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다가 확 넣어놨느냐? 보통은 1절, 2절, 3절은 그냥 확 하고 건너뛰고 7절 구유에 누여 있는 마구간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 예수를 우리는 포커스하기가 쉽다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나와서 연극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그렇게 성탄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누가는 1절, 2절, 3절을 이 아기 예수가 오신 사건을 소개하기 위해서 딱 하고 넣어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겁니다. 하여튼 1절, 2절, 3절은 아구스토 황제의 아주 막강한 위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황제,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영광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4절부터는요. 이런 로마 황제의 힘에 밀리고 또 밀리고 밀려서 만삭인 마리아가 무려 10일이나 걸리는 230여 킬로미터나 되는 길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그게 베들레헴이죠. 밀리고 또 밀리고 밀려가지고 왔어요. 거기서 해산할 날이 차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죠. 오늘 4절 5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하는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밀려서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베들레헴에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1절, 2절, 3절은 황제가 명령을 내리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반면에 4절, 5절, 6절, 7절 말씀은 그 명령을 따라 힘없이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가야만 됐던 베들레헴을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떡집이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은 이렇게 세계를 호령하는 이 파워를 뚫고 세워진 겁니다. 누가 거기에 떡집이 세워질 거라고 그런 곳에 세워질 거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마구간에 그것도 구유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성탄의 지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무대를 하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추억 속에 있는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각자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올 한 해만 해도 전혀 생각지도 않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새로운 위력에 밀리고 밀려서 여하튼 생존에 오늘 12월 달에 우리가 모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팬데믹 뿐입니까? 경제적인 또 이민 사회적인 또 여러분들이 가정적인 밀리고 밀려가지고 그냥 온 곳이 오늘 이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위기가 전혀 이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1절, 2절, 3절은 이건 로마를 조명해주고 있다면 4절부터 7절은 이건 베들레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마구간에 들어갔죠. 그리고 해산을 하고 아기 예수를 구유, 말의 염을 통해 누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그 한 3년 전, 3년 내지 4년 전에 다윗의 고향이기도 했던 베들레헴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독립운동은 어떤 캐치프레이즈였냐면은 요약하자면 다윗 왕조 복원운동입니다. 우리 더 이상 로마 식민지로 이렇게 우리 신앙이 망가지면서 살지 말자.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하자, 우리의 나라를 되찾자 해가지고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로마 황제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에 의해서 쑥대밭이 됩니다. 수 없는 사람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그 독립운동, 다윗 왕조 복원운동은 실패로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당시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도 어디에 들어가서 태어나셨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이 마구간은 이 그냥 말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당시에 이 다이드 왕조 복원 운동을 일으킬 때 진압했던 군마들이 대거 오게 되는데 그 뒤로 이 베들레헴은 그 군마들을 주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지가 됩니다. 그냥 말이 있는 곳이 아닌 거죠. 우리 교회가 과거에 수양관이 있었던 그 마을 한 1시간 반 좀 넘게 걸린 거기가 1940년도에는 미국의 최고의 경주마들을 기르는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면 다 말 키우고 있습니다. 예, 우리 수양관 그 자리도 예, 그 뭐죠? 말을 관리하는 사람이 살던 그 센터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말이 있던 자리에 지금 뭐 수양관 건물들이 쭉쭉 세워져 있는데 마치 그런 거죠. 근데 거기는 경주마고 이 베들레헴은 군마들이 군용 말들이 진을 치고 로마 제국의 위용을 자랑했던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이미 망가진 떡집인 거죠. 한판 무너져버린 떡집인 겁니다. 폐가와 같은 회색불능, 회복불능의 떡집이 베들레헴인 거죠. 허울 좋게 간파는 떡집 베들레헴이라고 불려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또 오늘 2000년이 지나서 그런 배경에서 베들레헴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나 이건 전부 다 폐가와 같이 흉가와 같이 유명무실한 그런 떡집이 돼버린 거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밀린 그 자리, 무너져버려서 폐가가 돼버린 그 자리, 거기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기 위해 오신 분, 살려내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탄생 기사는 두 곳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성경에 두 곳에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뿐입니다. 근데 이 누가는 독특합니다. 마태는 동방의 박사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헤롯 대왕의 모습을 조명해주고. 근데 오늘 이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인구조사를 탁 하고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그걸 뚫고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겁니다. 로마도 깨버린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은 로마도 깨버리고 제국도 깨버리고 황제도 깨버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게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성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지? 그거 어떻게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야? 그건 허무맹랑한 얘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인 상황인데 그걸 뚫고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뭐 세계적인 상황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 무슨 희망을 얘기해? 어떤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어? 성탄에 참된 의미는 그걸 목격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걸 뚫고 오시는 예수님, 당시 세계를 한꺼번에 호령하고 움직이게 했던 로마의 질서를 깨버리고 황제의 명령을 깨버리고 모든 패잔병처럼 절망에 빠져있는 그 베들레헴 한복판에 그 군용마들이 집단적으로 있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의 예수님이 그 무력한 연약한 자기 보호할 수 있는 방어기제가 아무것도 없는 아기 베이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증언이 성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지금 믿으면 뭐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새로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민자들이 아닙니까? 본의 아니게 내가 인식하던 인식하지 않던 밀리고 뭐 밀려서 또 여기에 온 사람들이 이민자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베들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베들렘. 그냥 밀리고 어떻게 하다가 거기까지 가버렸는데 거기도 기어코 찾아가지고 그 모든 세파를 뚫고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박두해 오시고 나에게 방문해 주시고 그게 성탄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 흉가와 같이 변해버렸던 내 삶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탄의 본연의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만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동네였지만 허울 좋은 거죠. 다 부서진 마을 같은 그런 주변 같은 뭔가에 의해 계속 내가 컨트롤 되고 있는 그런 연약한 나약한 인생일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당시 당시는 팬데믹 같은 상황 아닙니까? 이거 세계 모든 게 이 로마 병에 걸려가지고 당시 팬데믹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국의 횡포에 밀려서 군마들이 즐비한 그 마구간의 구유까지도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각자 인생에도 오신다는 걸. 그게 진정한 성탄인 거죠. 성탄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언뜻 떠올리는 추억들이 있고 이미지가 있습니다. 화려한 성탄 추리, 그리고 시끌벅적한 캐롤의 여유, 그 뭐죠? 맨하탄에 가면 큰 성탄 추리 있는 데가 뭐죠? 라카펠라 센터 앞인가요? 예. 네. 뭐 그런 우리에게 그 1년 중에 그래도 우리 삶의 어떤 넉넉한 여유를 갖게 하는 그런 시즌,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데 올해는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뉴욕 주지사도 성탄절 직후에 뭔가 이 큰 그 뭐 셧다운에 버금가는 명령을 내릴 것처럼 얘기도 했고 앞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입니다. 팬데믹으로 인 모든 이런 분위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해보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첫 번째 성탄의 풍경에 비교해서 엄밀히 생각해보자면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의 성탄의 재현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가장 흡사하지 않을까요? 성탄의 분위기를 낼 수가 도저히 없는 내 예상, 내 추억, 내 이미지를 모두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까마득한 상황에 놓여있는 지금 바로 2020년의 성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로 2000년 전에 가까운 성탄의 재현을 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요? 이게 내 예상과 선입관이라고 하는 내 이미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성경을 바라보게 하는데 방해가 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탄은 실제 우리가 경험했던 성탄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즐거워하고 그럴만한 환경과 호황기에 누렸다고 할지라도 실제 예수님은 그런 환경이나 그런 스테이지에서 오시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절망만 가득한 곳, 그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각자 내 인생에도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시고요. 우리에게 희망의 양식으로 오십니다. 이 대비를
이 1절, 2절, 3절과 4절부터 7절 이 엄청난 대비를 살려내야만 이 본문 속에 살려내야만 우리는 진정한 성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호황기의 성탄은 사실은 어찌 보면 위선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팬데믹에 놓여있는 이 성탄이야말로 이 셧다운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성탄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예수의 이 엄청난 위력과 영광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로마 황제의 질서도 뚫고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의 성탄을 여러분들 모두가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아기 예수께 경배한 그 그룹을 소개하죠. 두 가지의 그룹만 소개합니다. 누구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죠? 우선 동방박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자들. 이 두 그룹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가 소개가 되고 있고 오늘 누가복음은 목자들을 소개하고 있죠. 근데 이 난 지 8일 만에 예수님을 할례를 정결법에 따라 할례를 하고 정결 예식을 하고 이걸 대충 계산을 해보면 뭐 모든 학자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여튼 목자들이 첫 번째 경배하러 갔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8절에 그 지역에 그 지역은 베들레헴 근처겠죠.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동들이 베들레헴 근처 어딘가에서 밤새 양떼를 돌봤습니다. 저번 우리 성도님들과 성지순례 갔을 때 그걸 거라고 추정하는 그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안에 노래도 하고 또 들판도 보기도 했지만 여튼 어딘가 뭐 알 수는 없죠. 밤새 이 목동들이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베들레헴 지역에서 길러지는 양들은요, 그냥 이 양고기로 먹기 위해서 길러지는 양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약 10km밖에 안 되거든요. 성전에서는 뭘 드려요? 예배를 드리죠. 그때 이 당시에 희생 제물을 전부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공급처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은 그냥 양이 아니고 거의 백발백중 예루살렘의 성전에 희생제물로 공급하기 위해서 키워지는 양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태어나시고 이 목동들이 방문하는데 이 목동들의 직업은 양을 치는 자들이고 이 양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희생제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길러지는 양들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 고백 안에서 예수님은 희생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고백하죠. 특히 히브리서 안에서는 다발적으로 희생제물, 속죄제물이라고 얘기한다. 세례 요한도 첫 번째 예수님의 출현을 목격하고 사촌지간이었지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 자체는 희생입니다. 그걸 좀 약간 교리적인 언어로 제가 너무 좋아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속입니다.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성경의 공통된 증언이죠. 근데 여러분들 희생제물이 되실 그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희생제물로 바쳐질 양을 돌보던 목동들이 처음으로 경배하러 갔다. 이 사실이 그냥 우연일까요? 사람 대신에 바쳐질 양들을
거의 평생에 그 양들을 돌보고 희생이 뭔지, 그 희생의 메커니즘이 뭔지를 아는 사람, 희생이 왜 중요한지, 그 희생이 밥을 먹여주는 사람들이 목동들 아닙니까? 근데 그 목동이 메시아를 처음 맞이하러 경배하기 위해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신해서, 물론 여러분들 각자를 포함해 온 인류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희생이 거꾸로 희생이 필요한 거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희생이 왜 필요해? 뭐 그냥 잘 서로 잘 살면 되지 뭐 굳이 꼭 희생해야 돼? 희생의 가치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겠죠.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겠죠. 그런 사람은 아기 예수의 참성탄을 경배하기가 어렵다는 거겠죠. 예수가 옆에 지나가는데도, 예수가 앞에 있는데도 내가 희생의 가치를 잘 모른다면 그거 예수로 알아볼 확률이 매우 적지 않겠습니까? 욕망으로 가득하고 희생과 거리가 먼 사람은 막국간 현장으로 달려가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희생입니다. 희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엄마, 아빠인데 그 엄마, 아빠도 나를 영원토록 희생해 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내 사회에 나가서 엄마하고 떨어져 살고 아빠랑 떨어져 살면 그 제약이 많고 한계가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이제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희생해야 될 나이가 또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튼 믿든 안 믿든 간에 예수를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누구든 구별하고 차별하는 거 없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작정하고 희생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 희생의 가치를 아는 거는 우리의 선택인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그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 죽음이 우리를 패스오버, 넘어오지 못하도록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분,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무런 이윤 추구를 바라지 않고 그냥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허울 좋게 생명의 떡, 빵이라고 하니까 기분 좋아지고 괜히 잔치집 분위기 같지만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피딩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 자기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우리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몸을 찢고 자기 모든 피를 흘리고 자기 모든 정성과 모든 삶을 쏟아서 먹이가 되겠다고 오신 겁니다. 생명의 떡으로 희생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매달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습니다. 성탄은 뭐냐? 희생의 가치 앞에서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한한 욕망, 무한한 승부욕을 가지고 이 땅의 삶에서 살아왔는데 그것 접어놓고 주님 앞에 아기 예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실 모든 악을 뚫고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그 희생의 가치 앞에 경배하는 거죠. 세상은 무한 경쟁이 윤리가 되고 덕이 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무한 경쟁 속에서 실종되어버린 희생의 가치, 더 이상
희생은 딴 나라 얘기처럼 돼버린 그런 세상. 그 가치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 성탄 본연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희생은 내 손해를 감수하고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게 희생인 거죠. 목사가 교회를 통해서 덕 보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희생의 가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건 목사가 아니고 사꾼인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해 내가 뭔가 이득을 봐야만 된다, 내가 뭔가 덕을 봐야 된다고만 생각한다면 이 교회는 잘못 찾아온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오히려 세상에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둠을 제공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작심하고 예수님 나를 희생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도 서로 희생의 가치를 가지고 함께 모여있는 곳, 그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서로, 우리끼리도 서로 희생하고, 뭐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울타리 바깥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어느새 이 세상에 세속화되어버리고 오염되어버리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나는 어떤가? 또 내가 목양하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정말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희생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 희생이 곧 우리 삶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가? 성탄의 묘미는 이 희생을, 이 희생 앞에서 손해를 세마기는 커녕 내가 얼마나 손해볼까? 이걸 세마기는 커녕 오히려 그 희생 앞에 경배를 해버리고 그 가치를 찬양해버리는 이 놀라운 역설적인, 세상엔 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가치 창출이 이 성탄 안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게 떡집이죠. 이게 떡집인 거죠. 예수님은 떡집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신장 개업한 겁니다. 한 번도 세상에 날고기는 그런 의로운 사람들은 있었겠지만 이렇게 전적으로는 모든 인류를 향해 하나님이셨던 분이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내가 너희에게 먹이가 되겠다라고 희생하신 이 놀라운 떡집을 새롭게 오픈하고 신장 개업한 겁니다. 나를 대신에 희생하심으로 내 인생도 떡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 또한 그 베들레헴의 본연의 의미인 내가 이 떡집이야, 내가 방앗간이야, 내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그렇게 떡집 되게 하셨어. 이게 인생의 참다운 가치고 복음을 세상에 나누고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증언하는 내 인생이 떡집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도 떡집을 신장 개업합시다. 우리만 이득 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희생하고 우리 교회가 희생해서 그래야 성탄의 경배를 할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가서 경배했는데 엉뚱한 데서 경배했다고, 아구스토 황제의 질서 앞에 경배했다면 정말 큰 낭패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사가 목동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구스토 황제는 온 백성 인구조사 왜 하려고 했다고요? 본인 이득 보려고 했잖아요. 사회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본인 이득 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온 백성을 위해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굿뉴스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굿뉴스인 거죠. 차별적으로 백인들에게만, 뭐 아시안들에게만, 아니면 남자에게만, 여자에게만, 세상은 다 지금 요지부동 갈라져 있는데 이건 누구도 봉합할 수 없는 난제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뭐 누가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온 백성에게, 모두에게 굿뉴스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번 성탄에는 굿뉴스를 딜리버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연의 삶의 모습을 세상에 전해주길 바랍니다. 밥 한 끼를 집에서 콩나물을 끓여가지고 누군가 집 앞에 가져다 주고 그렇게 격려를 하던 뭘 하던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번 성탄에 있게 되는 그런 성숙한 기가 막힌 성탄절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동은 오늘 이 목자들은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횡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장 완벽하게 들어버린 사람이에요. 왜냐? 11절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들 기독교 전통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 세 가지 타이틀을 붙입니다. 세 가지 타이틀, 메인 타이틀입니다. 이게 뭐냐? 첫 번째, 구주입니다. 구원자, 세이비어. 두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말로는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여하튼 그리스도로 불려집니다. 세 번째가 로드. 나의 주인, 나의 주님.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세이비어. 예. 나의 구주. 두 번째가 그리스도. 세 번째가 로드, 주님. 이 세 가지가 예수님에게 붙는 메인 타이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목동들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첫 번째로 다 들어버렸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각자 삶에서도 이렇게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구주, 그리스도, 구주, 메시아, 주 이 세 가지 칭호는 공이 당시 아구스토 황제에게 붙여졌던 칭호들입니다. 지금도 제가 사진도 봤는데 지금도 유적에 보면은 로마 제국이 통치했던 뭐 상들에 보면 밑에 새겨져 있는 그 황제에 대한 칭호들, 특히 아구스토에게는 로드, 세이비어, 메시아 이런 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목동들은 참된 구주, 참된 메시아, 참된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 귀한 이름을 듣게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참된 메시아가 누구인가?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 참된 구주가 누구신가? 이걸 만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행보를 박차를 가하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 경배합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천사, 이 어마어마한 천사 합창대가 나와서 첫 번째 인류의 성탄 칸타타를 울리는데요.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거 완전 다 바꿔버린 거죠. 아구스토 황제에게 밀려서 베들레헴까지 밀려 태어난 그 아기 예수는 이 세상의 글로리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을 완전 전복하고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이 땅의 평화는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샬롬, 곧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아기 예수가 보여줬다는 걸 찬송하는 겁니다.
세상의 평화를 완전 뒤바꿔버린 거죠. 성탄이 그런 겁니다. 떡집에서 회복된 베들레헴에서 울려 퍼졌던 이 글로리, 영광과 이 피스, 평화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늘 베들레헴 떡집으로 신장 개업하면 어떻겠습니까? 내 인생도 주님께서 내 인생을 찾아와 떡집으로 세우셨다면 내 인생도 새롭게 이 땅에 생명의 떡을 나누는 그 떡집에 대한 신장 개업의 선포를 하는 날로 오늘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생명의 떡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생의 가치를 경배하고 그리스도 주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세상을 위해 희생하는 교회, 그 교회로 거듭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